사장님 안녕하세요. 또 사러 오셨어요? 예. 예, 저기 이쪽으로 가시면 막 걸러가면. 아, 이쪽. 예, 예. 오셔서 많이 사가셔요. 최고 련당원. 연세가 제일 많으시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스티커 하나만 공략한다. 김세현 씨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죠. 좋은 거 많이 들었다. 오. 아, 이것도 예쁘고. 나는 여기 뵙기는 눈이 시선이 안 가요. 스티커. 뽀로로. 야, 아이들 좋아. 매의 눈으로 버스와 어울리는 스티커들만 고르는데요. 아유, 그래도 이거 너무 많이 사신 거 아니에요? 매번 오셔가지고 사가시니까 뭐 한 몇천 장씩 사가죠. 몇백 장씩 사가고 하시니까 많이 사시죠. 요것만 오늘은 계산해 주세요. 예, 예. 다음에 와서 더 많이 사갈게요. 예, 예. 아이 마냥 문구사에서 스티커 살 때가 가장 설렌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방금 산 따끈따끈한 신상 스티커는 바로 붙여야지만 아우 빈 곳에 찰싹 잘 달라붙었네요. 스티커 보수를 끝낸 후 갑자기 물뿌리개와 붓을 꺼내는 김세현 씨. 도대체 뭐 하시려고요? 세상에, 물을 뿌려가며 붓으로 살살 스티커를 닦아주네요. 근데 이게 세차예요? 이게 이렇게 해서 세차를 하면은 예, 이게 스티커도 안 떨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래. 애지중지하는 스티커들이 떨어질까 고심 끝에 생각해낸 김세현 씨만의 세차 방법이랍니다. 어때요? 좀 깨끗해진 것 같나요? 이 정도 정성이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끄떡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어디 가세요? 아이, 세차도 했겠다. 또 이러러 가야지. 때려야 뗄 수 없는 무한 스티커 사랑. 앞으로도 스티커 계속 붙이실 건가요? 80까지는 내가 해야지. 이 차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까지 계속 붙이고 달릴 거예요.